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 행복한 꿈을 꿨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악몽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진짜 같았다든지, 혹은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계속 잠이나 자버렸던 그런 경우. 이 이야기는 그런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뭔가 이상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는 꿈이니까. 이게 내 현실이다. 아유, 우리 형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어? 근무 시간에 막 계속 첫 주무시고. 야, 편해 죽겠네. 너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이 새끼야, 너. 아, 말했잖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그런 거지. 진짜 처음이라니까. 2016년 8월 15일 새벽 2시경 수생역 앞 굴다리. 2017년 4월 24일 새벽 3시경 증산역 인근 나들목. 지나던 행인 극구 달아났는데 CCTV 하나도 안 걸린 놈. 너 충동 뜻이 뭔지는 아냐? 충동? 벌레 충! 움직이다 동! 범행 수법, 장소, 시간 모두 유사점 있지 않나? 어? 어, 그러네. 더 파봐. 초범 아닐 수도 있어. 확대됐다. 벌레 같은 새끼 이거 봐. 뒤지게 움직여볼래, 진짜? 야. 아, 예. 쟤 또 어디 처박혀서 자러 가는 거 아니야? 글쎄요. 글쎄요는 이 새끼야, 너는 사수가 돼가지고. 씨. 아니, 저 정도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아니, 어떻게 하루 절반을 아무 데서나 가서 쳐 자냐고. 어떡할 건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 어떤지. 아니, 아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거 위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 알면 나 이거 하고 있어! 요? 이 새끼가 그냥 확. 이거 봐. 다 들었어? 어? 대한민국 경찰관이 근무 시간마다 어? 저 자고. 야, 이거 국민의 세금을 입 좀 막아라. 뭐하네. 다 맞는 말이다.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남자 주인공이 한심해서 못 보겠다고? 다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그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다름없이 거지 같았던 어느 사건 현장이었다. 야, 길 좀 좀 비키게 하고. 너 아까 저 내가 내려가 있으라 그랬잖아. 뭐 하고 있어 지금? 사진 못 찍게 하고 기자들. 왜 찍어 이 사람 지금? 아, 정말. 아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이거. 아니 지금 이게 몇 번째 지금? 즐기고 있어 이 새끼. 뭐? 보란 듯이 벌려놓은 거 봐. 분명 우리가 열받는 거 보려고 다시 올 거야.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 변태 새끼라고. 아이, 변태 새끼 진짜 이것이. 어, 희주야, 내가 지금 현장이라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잠깐이면 돼. 알았어, 그럼 빨리.
있잖아. 널 만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야, 이건. 뭐라고?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무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걸 돌이킬 수 있었던 몇 가지 순간들이 있었다. 희주야, 미안.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를테면 이때. 다시 전화한 개뿔. 멍청한 놈.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희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꿈. 희주다. 아까 그놈들이 나타나면 희주도 사라진다.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또 들어와서는 결국엔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6개월 전 저 여자가 뛰어내린 곳이 바로 여기? 뭐야 아저씨? 얘네들 대빵이야? 유서까지 남긴 명백한 자살이었으니까 경찰로서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렇다고 꿈속으로 도피하는 건 곤란해요. 여기에도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언제 봐도 참 멋진 곳이죠? 꿈은? 이거 안 풀어? 당신처럼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 안에 숨어서 우울한 기운이나 풀풀 풍겨대는 인간들만 없음 훨씬 더 멋진 곳이 될 텐데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피하겠다고 여기 꿈속으로 숨어든 인간들을 우린 장기 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지욱 씨 역시 그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자, 앞으로 잠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안에 갇히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 이를 때까지 유희주 씨 역시 볼 수 없을 거고요. 자, 드시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싫다면? 처방전 없이 약 주는 거 그 불법이야, 아저씨.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준법 정신 투철한 나 같은 형사는 이 약을 안 맞겠다는 얘기지. 누구 맘대로 희주를 보라 말아야? 코스형아. 그럼 뭐 편치 않게 먹는 거죠. 뭐야? 이 진통제 같은 약은? 왔어요. 나 지금 찾았어. 네. 어, 왜 맨날 나한테만 화내, 진짜. 나도 지금 좋게 얘기해보려고 왔잖아요. 아, 왜 갑자기야? 그 새끼 또 처자고 있지? 예, 처자고 있어요. 자, 아무튼 팀장님, 저 제가 잘 알아듣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 됐고. 일하기 싫으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 아, 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옆에서 그런 맘먹을 동안은 뭘 해놓고 이제 와서 뭐야 이게?
이상하다. 꿈꾼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직도 그게 그렇게 안 잊혀지냐? 그런 거 아니야? 참 예전에는 너 기억력 좋은 거 되게 부러웠었는데, 응? 어? 그러고 보면은 좀 똑똑한 것도 좀 피곤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좀 고마워. 무서워, 지우가. 나 진짜로 무서워, 그만해. 진짜로 무서워. 희주가 저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거든. 갑자기 사건 터져가지고 데이트 망치면 이 영화 보면서 기다리고 그랬었어. 거기 나오는 음악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희주가 옆에 있었으면 바로 말해줬을 텐데. 찾아줄게 내가 그 뭐 영화. 뭐 어떻게 아까 그거 얘기해봐. 응. 그 빰. 빰빰빰빰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 템포가 어떻게 돼? 야 지우가 근데 짐작 가는 이유 같은 거 없었냐? 아니 그때였구나 싶었던 거 있다. 짐작 가는 두 번째 순간. 힘들지? 응. 걱정 마. 김주가 아니면 그 사건 누가 해결해? 으이구, 또 자려고? 아니야. 끝까지 올 거야. 지겹지 않아? 맨날 똑같은 영화. 저기서 저 여자가 혼자 앉아있는 장면만 한 10분은 보여주잖아. 아, 제일 힘든 구간이야. 얼마나 슬픈 장면인데. 저기서 앉아서 마음 먹었던 건지도 몰라. 뭔 마음? 저기 앉아서 뭔 마음을 먹지? 제대로 본 적 없구나, 김주.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저런 영화 완전 수면제란 말이야. 음악은 좋네. 바로 이때 잠든 게 내 두 번째 실수다. 이 표정을 보지 못했으니까. 잘도 잔다, 한심한 놈. 희주를 보러 가야겠다. 이 약은 뭐지? 여긴 또 어디고? 일단 나가자. 꿈속에서 희주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열심히 싸울 것. 죽어라, 열심히 싸울 것. 물론 보다시피 겁나 빡세다.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방법 없다. 누구든 믿는 수밖에. 저기요!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따라와요. 뭐 하는 거예요? 예? 돌아봐요. 아마 그쪽에 여기서 자주 가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아뒀을 테니까 떠올리지 않게 조심해요. 그놈들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한 3개월쯤? 얌전히 주는 약 받아먹고 풀려난 사람이 나거든요. 물론 몇 번만 먹고 나머진 다 빼돌렸지만. 됐어요.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난 아무한테나 내 몸 안 맡겨요. 근데 취향 참 특이하시네. 피트상이 남자 옆에 있으면 악몽되거든요. 나 이제 그 약도 안 먹어서 꿈 내용도 기억 잘한다고요. 앉아봐요. 붕대라도 감게. 그 약이 기억을 없앤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일, 기억들 다 말끔히 없애준대요. 그래서 사람이 멍해지죠. 실은 알아서 바르던가요. 바닥에 피는 떨어뜨리지 말고요. 저기요. 특이한 여자네. 사이즈는 여자 거잖아. 저기요. 이상하다. 여기도, 이 여자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래볼 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있어봤자 어차피... 어차피 꿈이니까. 그렇죠? 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아니 뭐 이런데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들어봐요. 이거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올 텐데. It's you forevermore. 있던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음악이요. 그게 뭔데요? 거기까지는 알 것 없고요.
비켜줘. 안 돼요. 저 사람 따라가면 또 붙잡히게 될 거예요. 나요. 나 가야 되니까. 지겹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 지치지 않냐고요. 이 여자 대체 뭐지? 아까는 왜 그런 거예요? 아, 뭐 어쩌자는 거야. 나 그리고 아까 그 집 어딘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다시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지 않으려면 내 방으로 곧장 찾아올 수 있게 잠들기 전에 뭐라도 열심히 떠올려봐요. 난 이제 곧 퇴장이니까. 퇴장이라니. 너 이 자식, 너 미쳤어? 너 돌았냐? 어?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어? 너 안 되겠어. 나랑 오늘 얘기 좀 해. 너 따라 나와. 너 왜 안 따라 나와 지금? 어? 태민아. 예, 팀장님. 연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할 거면 쉽게 어디 가서 좀 제대로 배우고 하든가. 어? 뭐야, 씨, 쪽팔리게. 이거 연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어, 이거 연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팀장님. 아유. 아, 생쇼하지 말고 그냥 냅둬, 임마. 어차피 우리 팀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잠을 쳐 주무시든지 어쩌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놈은 필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공과사는 원래도 구분 못했는데요? 뭔나? 잠복에 탐문에 24시간 36시간 제 생활은 원래 없었는데요? 그래서 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 언제 나를 찾았는지 그런 것도 까맣게 모르고 살다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건데요? 분명히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걔 누군데요? 있어요. 그 여자가 자꾸만 전화를 해. 날 죽이려고. 못 오게 해주세요. 제 근처에 못 오게 해달라고요. 네. 혹시 이런 여자 본 적 있어? 여자야? 이거 사람이야? 꿈에서 본 여자 차에 치였는데 일부러 뛰어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 꿈에 나온 여자를 내가 봤냐고 지우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희주가 아니었는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왜일까? 꿈속 그 여자 말 나 진짤까? 그리고 아까 그 집 어딘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다시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지 않으려면 뭐라도 열심히 떠올려봐요. 여기다. 저번에 왔던 곳.
진짜 찾아온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거죠? 오, 처음 본 장소를 한 번에 정확히 기억했네요. 대박. 밥 같은 거 잘 안 먹고 다니죠? 먹어요. 컵밥, 컵라면. 어제 본 그 여자 사랑하던 사이였어요? 헤어져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 뛰어내렸어요. 6개월 전 한강에서. 미안해요. 내가 별걸 다 물었네.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 꿈에서 하고 간다고. 그거라도 듣겠다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요. 난 어제 그쪽에 본 상황 그대로예요. 됐어요. 서로 그렇게 보지 말고 먹자고요. 여기서라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그땐 꿈만 꾸면 항상 만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러다 그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또 붙잡히면 안 되니까 얼마간 일부러 잠도 줄이다가. 나중에 이걸 빼내고 숨어 다녔죠. 근데 그 약 때문인지 뭔지 아이가 잘 안 나타나요. 꿈이 끝나기 직전 말고. 여기가 아이가 다니던 곳? 아니요. 아이를 잃게 만든 여자가 사는 곳이요. 또 여기다. 아이가 치였던 곳. 초범인데다 우리 민우가 횡단보도를 조금 비껴서 있었다고 벌금 몇 푼으로 끝났죠, 그 인간은. 그래서 제가 주려고요, 그 벌. 민우 생일이거든요. 매번 이렇게 짧게 말고 진짜로 오래오래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게 무슨... 다시 못 보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진 않길 바래요. 사람이 좋았던 것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쪽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아줘요. 이거라니 무슨 말이지? 저기요! 엄마! 꿈에서라도 아이 대신 수백 번을 잘 치웠겠지. 저 여자도 나도 꿈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버틸 수나 있었을까? 두 사람이 좋았던 것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해주다. 어? 어떻게 왔어 이 시간을? 너 맞아? 왜 그래?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가야 되면 먼저 가도 돼. 가야 된다고도 안 그랬는데 왜 자꾸 가라 그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다 해줄게, 내가. 진짜 다 해줄 거야? 응, 진짜. 희주야, 내가 안 자고 끝까지 봤던 영화가 제목이 뭐였더라? 데드맨이잖아. 그거 한 개밖에 없으면서. 아니야. 그랬나? 이 꿈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희주, 우리 이제 뭐 할까? 아니다,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그 영화 보자. 내 이번엔 끝까지 다 볼게. 뭐가 그렇게 급해?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네가 죽었어. 내가 어땠다고? 나만 두고 가버렸다고. 무섭게. 그랬어 내가? 왜 그랬어? 4월 13일 밤 10시 53분 넌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어. 넌 웃고 있었어. 카운터에서 동전이 떨어져 한참을 굴러갔고 넌 그걸 주우려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다가 민망했는지 점원을 보면서 조금 웃었어. 4월 13일 밤 11시 15분 넌 어느 골목길에 있었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몰라. 수백 번을 돌려봤는데 화면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어. 4월 14일 새벽 1시 24분 너는 넌 여기서 발견됐어. 눈을 감고 있는데 잠든 것만 같아서 내가 몇 번이나 깨웠어. 몇 번이나. 근데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간 거야?
김지욱 씨. 김지욱 씨. 이동 경로 확보하세요. 너 때문 아니야. 뭐? 너랑 계속 통화했어도 난 같은 결정했을 거라고. 대체 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말 못한 건데? 있잖아, 지우가. 나만 감당해야 하는 짐이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도저히 볼 자신이 없었어. 그 짐이 뭔데? 나랑 나눠들면 되는 거였잖아. 응? 지우가, 후회도 말고 자책도 말고 지금을 살아. 지금 네 옆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 희주야. 고마웠어. 네 사랑 받아서 행복했어, 진짜로. 그것만 기억해. 너 덕분에 조금 더 버틴 거야. 네가 있어서 좀 더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가지마. 가지마, 이주야. 이주야. 다른 공간으로 잘도 돌아다니셨던데 이제 다 끝났어요. 김지욱 씨. The rooms were so much colder then. My father was a soldier then. And times were very hard when I was young. Young. 뭐지? 이 악몽은 얼른 깨야 되는데. 이틀 동안 다른 사람 꿈속을 헤매느라고 좀 쓸데없는 기억까지 엉키셨죠. 아니 그러게, 현실에서나 잘 살 것이지 왜 괜한 짓을 하고 다닙니까? 아무튼 제가 마음 편안하게 해드렸죠. 희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해야 되는데.
어, 야, 저기. 저 앞에 선배 좀. 저. 야, 그 우리 경찰서 찾아왔던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 이상한 여자?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좀 찜찜한 게 하나 있더라고. 뭔데? 1년 전에 교통사고를 하나 냈는데 6살짜리 꼬마애가 죽었어. 그때 과실 비율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덮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 사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입을 꾹 닫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아무튼 그냥 좀 선택이긴 그래. 유치원 원장이래, 그 사람. 저기. 원장이 죽인 애 이름이 뭐라고? 김민우인가 그랬을걸? 김민우? 또 뭐 왜? 나 여기 와본 적 있냐? 야, 네 기억력이 한 번 와본 데를 퍽이나 헷갈리겠다. 그래, 태워다 준 게 어디야. 야, 그럼 좀 있어라. 나 들어가가지고 저... 그래, 그럴게. 이상하다. 왜 와본 것 같지? 그 여자가 자꾸만 전화를 해. 날 죽이려고. 때문 아니야. 네 옆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 너 덕분에 조금 더 버틴 거야. 아이를 잃게 만든 여자가 사는 거야. 1년 전에 교통사고를 하나 냈는데 분명히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제 근처에 못 오게 해달라고요. 네? 설마 그 원장을 죽이려고 하는 여자가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 야, 이 또라이 새끼야. 아무리 살기 싫어도 그렇지. 뭐지? 나 무슨 생각이 난다? 뭐? 야, 왜 그래? 야, 괜찮아? 그 여자를 만나야 돼. 병원 갈까? 어? 야, 지우가 어디 가? 아, 진짜.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잠들고 나면 3분 뒤에 깨워줘. 안 일어나면 발로 차버려. 확 그냥 발로 차버릴까 보다 그냥. 근데 왜 3시간도 아니고 3분이야?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나 꼭 깨워. 미치겠다 진짜. 오늘따라 미친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친 건 아닌데 진짜. 자. 아이씨. 미안.
아씨, 또 여기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억한 거죠?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좀 의외긴 합니다만. 그 망할 터틀넥 좀 벗으면 안 되냐? 보는 내가 답답해. 아, 이 현실에서는 적응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새끼가 누가 누구를 가르쳐. 빨리 끝내자. 나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줄게. 근데 나가진 못할 거야. 뭐야? 어디 있어? 어, 고마워. 못 아픈 거야? 어? 병원 갈까? 괜찮아, 말해. 형도 한숨 자. 어? 저기요. 민우, 그게 맞네. 25일? 오늘인데? 꿈에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아이가.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됐는데 당신은 너무 쉽게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름은 기억해요? 내 아들 이름. 커봐.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안 하잖아.
근처 한강대교 가까운 데 있나? 한강대교. 어, 야, 저기 육교 넘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뒤에. 야, 야, 어디 가? 야! 야! 아! 매번 이렇게 짧게 말고 진짜로 오래오래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쪽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아줘. 너 덕분에 조금 더 버틴 거야. 네가 있어서 좀 더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왜 여기에요? 왜 하필 여기에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근데 내가 현실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위를 매일 달렸어요. 꿈속에서. 진짜로 달린 건 지금이 처음이고. 희주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였어요. 내 탓 아니면 희주 탓. 내가 희주를 알아주지 못했다거나 희주가 내 생각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근데 희주가 나 때문에 좀 더 버텼대요. 그거 진짜 희주가 한 얘기라 생각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싶네. 자꾸 공룡이었습니까? 아이가 좋아했던 게? 캐리어했던 장난감들 다 민우 거 맞죠? 전부 다 잔뜩 공룡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나중에 커서 공룡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언니가 기억하지 않으면 더 없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희주도 인우도 마치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남자 주인공이 한심해서 못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직 있나? 어떻게 알았지? 성견지명이 있으시네. 한심하게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다. 아, 언제 갔어 이거? 왜? 진짜냐? 아, 그럼 진짜는 가짜겠어요. 요즘에도 이런 거래? 50장 폰트 12로에서 맞춰주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유난히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이라도 꾼 덕분에 우리 둘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 그 철진한 조폭놀이 하던 아저씨는 어떻게 됐냐고? 당연히 이렇게 됐다. 정의로운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의 엔딩은 모름지기 권선징악이니까. 'Cause goodie.